불교의 수호신 제석천과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 부처님을 모시는 범천을 여섯 폭에 나눠 그린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입니다. 1377년 의상대사를 모신 조사당이 건립될 당시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벽화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찰 벽화로 꼽힙니다. 고려시대 벽화로는 부석사 벽화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보통은 벽화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기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벽화들이 역사를 지나오면서 사라졌고, 하지만 보존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벽면에서 해체하던 중 갈라진 부위에 바른 석고로 인해 벽화 전면에는 백색 오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균열은 물론 색칠된 부분도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가는 등 보수 작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석사 조사당 벽화 그 상태 조사 결과 보존 처리가 좀 시급한 걸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이동해서 보존 처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벽화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내부 구조를 진단하는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 손상의 정도와 원인을 조사한 뒤 오는 2026년까지 재처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